팟파트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1호치 작업하는 거, 1호치 작업하는 거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치 작업하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끼얼균, 그다음에 야니TV, 모양몬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그 채널들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포켓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좀 초보자에서 중급까지 그분들 중에 샌드위치 작업이 너무 힘들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처음부터 갑니다. 자, 여러분들, 샌드위치 작업이라는 거는 요 피크닉으로 하는 거예요. 피크닉으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피크닉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피크닉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샌드위치 작업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레시피 모드,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샌드위치 작업은 특히 이제 1호치 작업 있죠. 1호치 작업은 여기에서 X 프리모드 있죠. X 프리모드 그걸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로 넘어가서 샌드위치 작업을, 1호치 작업을 해야 돼요. 1호치에 적합한 샌드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샌드위치 작업을 하려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재료들이 없으면은 아예 샌드위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샌드위치 작업이 어렵다 아니면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먼저 이 샌드위치 재료에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사셔야 됩니다. 네, 재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느냐. 자,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이제 첫 번째 샌드위치 작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재료 사야 됩니다. 재료. 재료를 살려면은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마을 있잖아요. 마을. 이런 마을들에 다 있어요. 재료가. 근데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면은 요 테이블 시티가 가장 큰 마을이에요. 여기가 그레이프 아카데미 있는 데거든요. 아카데미 있는 요 마을에 동부 서부 다 여기에 그 샌드위치 재료를 팝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샌드위치 작업을 하려면은 먼저 딜리버드 파우치 아니에요. 요 올라올라 가서 여기 가서 기본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재료를 이왕이면은 다 사세요. 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 사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르노 베이커리 가서도 다 사세요. 다. 조금씩 돈이 적으면은 적게, 돈이 많으면 많게 다 사세요. 그 다음에 여기 통조림 대장, 그러니까 요 세 개, 올라올라, 오르노 베이커리, 통조림 대장, 요 세 개는요 무조건 가서 다 사셔야 돼요. 재료를 다 있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세 개 있네요. 여기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르노 베이커리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지 마시고 다 조금씩 사세요. 두 개씩, 세 개씩, 열 개씩 사시면 됩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게 샌드위치 작업이 의외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개 이상 살 것을 추천합니다. 10개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0개 이상, 하나당 10개 이상씩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 더 많이 사야겠죠? 많이 쓰는 것 중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는 있지 않아요. 대신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살 건 없는데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픽 있잖아요. 픽? 요 픽은 여러분들 제가 써보니까 제가 틀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써봤는데 크게 이 비싼 거를 산다고 해서 뭐 좀 더 나아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거를 꽂는다고 해가지고 조율이 더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요 실버 픽을 추천드립니다. 실버 픽 요거 많이 사세요. 요거 실버 픽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많이 사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실버 픽하고
골드픽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사놨어요 저는. 오, 자 여기는 이제 오르노 베이커리 다 기본적으로 한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 사세요. 여기 오르노 베이커리. 자 다음 오르노 베이커리에요. 오르노 베이커리 여기 빵집 있잖아요. 빵 오르노 베이커리.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올라올라에서도 다 사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 다 사세요. 예, 저는 추천으로 열 개 정도를 다 살 것을 추천하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많이 쓰는 게 어느 거냐면 여기에서 많이 쓰는 거. 자,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일단 아보카도. 아보카도 여러분들 이거는 다 열 개씩 사는데 이거는 서른 개 정도 사세요. 서른 개 아보카도 서른 개. 그다음에 햄버그. 햄버거도 서른 개 정도. 네, 햄버거도 서른 개 정도 사세요. 다음에 비니거. 비니거도 서른 개 정도. 요것도 서른 개 정도. 다음에 칠리 소스. 요것도 30개, 30개 정도 사세요. 다음에 나머지는 쭉 10개씩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10개나 10개씩. 그리고 은근히 요 피망, 파프리카, 빨간, 노랑 요것도 많이 쓰니까 요것도 20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개씩 사세요. 10개씩 사세요. 이걸 사놔야 여러분들께서 샌드위치 작업을 할 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놓으셔야 돼요. 맞죠? 자,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올라올라였어요. 올라올라. 다음은 이제 자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통조림. 여러분들 통조림 대장이에요. 자 통조림 대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똑같이 5개에서 10개 정도 다 사세요. 추천으로는 10개 정도 사시면 됩니다. 10개 정도. 토마토. 자 토마토 슬라이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예요. 토마토 슬라이스 요거 많이 쓰는 거니까 요거는 30개 정도. 자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테이블 시트에서 살 수 있는 샌드위치 재료는 다 산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한 군데가 뭐냐면은 무초마니 슈퍼예요. 자 무초마니 슈퍼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은 요 누룩스 시티 북부 이 가위 가야 돼요. 예, 이 세 개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 개 갖고 모자라요. 재료를 다 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누룩시티 북부에 갑니다. 북부. 자 북부에 오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통조림 대장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봤던 통조림 대장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무초마니 슈퍼 여기 가야지 나머지 재료들을 살 수 있어요. 이 무초마니 슈퍼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만 있어요. 누룩시티에만. 그래서 여기 가셔야 돼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 무초마니 슈퍼예요. 이 무초마니 슈퍼는 여기에만 있어요. 누룩스 시티에만. 북부에만.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여기에만 있어요. 살아왔다 해서 여기에서 요거를 쭉 또 사면 됩니다. 보면은 아까 보면 여기 토마토 슬라이스 있잖아요. 중복이에요. 여기는 딴 거에서 파는 것도 파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내가 있는 거라면 안 사도 되는데 없는 거는 여기서 쭉 사시면 됩니다. 없는 거 보면은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한 것들 없는 거 사시면 됩니다. 10개 정도. 예, 10개 정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샌드위치 재료들은 이렇게 하면은 샌드위치 재료들은 다 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피크닉 하잖아요. 이렇게 요리를 한다. 그 아까 재료들을 다 사면 여러분들 그 재료들을 다 사면은 이 레시피 모드에 있는 이 식재료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왜 나는 이게 안 뜨지? 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왜 안 뜨냐면은 식재료가 없기 때문에. 식재료가 있으면은 다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다 사라고 한 이유가 다 사놔야 요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떠요. 이제는 자유롭게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샌드위치를. 특히 이루치 작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프리모드로 넘어가요. 프리모드. 자, 프리모드로 옵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모드에서 이루치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제가 살아난 데서 다 샀으면은 저랑 똑같이 다 똑같은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들이. 자, 이제 조우 3레벨, 그 다음에 반짝반짝 3레벨. 이루치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루치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우가 3레벨이 떠야 되고요. 그리고 반짝반짝이 3레벨 떠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프리모드에서 넣어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더 간단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더 간단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하는데 저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저가 하는 거고 많이 쓰이는 거. 자 일단 여러분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 토마토 슬라이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적양파. 적양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망 슬라이스. 이렇게 자 토마토 슬라이스, 적양파, 피망. 그 다음에 햄버거. 요렇게 네 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이 들어가요. 무조건. 여러분들 요 네 개는 무조건입니다. 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두 개가 남는데 두 개는 내가 원하는 포켓몬의 타입에 따라서 여기를 고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다. 물이면은 오이 슬라이스 두 개. 요렇게 두 개. 아니다. 격투다. 격투면 여러분들 피클 슬라이스 두 개. 이렇게. 아니다. 고스트다. 고스트다. 그러면 적양파 두 개. 아니다. 에스퍼다. 그러면 양파 두 개.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다. 불이다. 그 불꽃이다. 그러면은 빨간 파프리카 두 개. 아니다. 전기다. 그러면은 노란 파프리카 두 개. 이렇게. 아셨죠? 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벌레다. 그러면은 방울토마토 두 개. 벌레는 방울이에요. 다음에 아니다. 풀이다. 그러면은 양상추 두 개. 아니다. 페어리다. 그러면은 토마토 슬라이스 두 개.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앞에 네 개는 똑같고 뒤에 두 개는 이제 내가 원하는 포켓몬의 타입에 따라서 원하는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물이라고 칠게요. 물. 그러면은 오이 슬라이스 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네 개인데 나머지 두 개는 똑같습니다. 칠리 소스 똑같아요. 칠리 소스 다음에 비니거 이렇게.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반짝반짝이니까 요 스파이스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스파이스 두 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매콤 스파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매콤 스파이스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아마 쌉쌀일 겁니다. 만약에 안 썼으면.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쌉쌀하고 매콤 이렇게 두 개를 넣습니다. 아니면은 많은 것 중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콤 쌉쌀, 매콤 새콤, 매콤 짭짤, 매콤 달콤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거 스파이스는 많은 거를 두 개 집어넣으시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조우 3레벨이 뜹니다. 예. 반짝반짝 3레벨 뜹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 여기 뭐 이렇게 뜨잖아요. 지도에서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보면은 요런 것들이 대량 발생으로 뜬 거잖아요. 대량 발생으로. 보통 대량 발생하는 데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 저도 대량 발생해서 하는데 다 잡거든요. 거의 80% 90%는 다 대량 발생으로 잡으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걸 잡는다. 예 잡는다. 그러면은 자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내가 없는 포켓몬이 대량 발생이 뜬다. 그러면은 가시면 됩니다. 글로. 아까 대량 발생이 얘가 떴죠. 이렇게 대량 발생한 데 가면은 이렇게 대량 발생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우파 많이 떴죠. 좀 많이 있죠. 더 우파가 필요하다. 우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60마리 작업을 합니다. 60마리. 60마리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서 다 때려서 눕히는 거예요. 자, 한 마리. 이렇게 잡다 보면은 우라우스가 우파를 이겼다. 이렇게 잡다 보면은 옆에 뜨거든요. 60마리를 잡아야 돼요. 60마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에 사인이 어떤 게 뜨냐면은 수가 줄어들었다. 첫 번째 사인이 우파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뜹니다. 첫 번째 사인으로 한 20마리 잡았을 때 나오거든요. 그 사인을 보시면 이제 아 내가 한 20마리 잡았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때려서 잡으면은 우파의 수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인이 40마리 잡은 거예요. 40마리. 여러분들 그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인이 나와야지만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잡으면은 우파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뜹니다. 예, 우파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게 뜨면은 60마리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게 꼭 그게까지 보셔야 돼요. 예,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우파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피카츄의 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이렇게 뜹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뜨면은 60마리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률을 높인 거예요. 최대한. 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60마리를 우파를 다 잡았어요. 우파를 다 잡았어요. 그럼 잡으면은 이 근처에서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세이브 할게요. 항상 피크닉을 하기 전에는 세이브를 하세요. 세이브. 왜냐면은 샌드위치 작업할 때 이게 샌드위치가 망가질 위험도 있어요. 망가지면 여러분들 그 효력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리포트는 필수입니다. 리포트 필수. 자, 리포트 이렇게. 여러분들 우파는 물과 땅이에요. 물과 땅. 부차 물과 땅. 자, 그러면은 피크닉을 합니다. 자, 제가 우파 이루치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요리한다 누르시고, 자, 여기서 프리모드로 넘어갑니다. 프리모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마토 슬라이스 하나, 적양파 하나, 피망 슬라이스 하나, 그리고 햄버거 하나. 요까지는 네 개는 무조건 다 동일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물. 우파는 물이니까 오이 슬라이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파가 물도 있고 또 땅도 있어요. 땅. 땅은 여러분들 슬라이스 햄. 땅은 슬라이스 햄입니다. 요거 두 개. 네. 땅은.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셔서 만약에 물 포켓몬들이 많이 있을 때는 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땅으로 가야 돼요. 땅으로. 근데 주변에 보니까 땅 포켓몬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때는 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율이 잘 돼요. 자, 지금은 보면 여러분들 땅 포켓몬이 주변에 많잖아요. 땅 포켓몬이 옆에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물로 가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바닷가다. 바닷가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 그때는 땅 포켓몬 땅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선택을 잘해야지만 조율이 잘 되니까. 자, 토마토, 적양파, 피망, 그 다음에 햄버거, 그 다음에 물로 오이 슬라이스 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똑같죠. 자, 칠리 소스, 다음에 비니거, 그 다음에 스파이스는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은 거 두 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콤, 달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픽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골드하고 실버니까 아무거나 쓸게요. 요렇게 해서 잘 만들어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싸우는 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싸야 됩니다. 자, 토마토 슬라이스 저는 항상 요렇게 싸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마토 슬라이스는 처음에 4개 깔고 그 다음에 적양파 이렇게 깔고 피망 깔고 이렇게 깝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햄버거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나머지 오이 슬라이스를 6개를 잘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이게 떨어지면 효력이 사라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빵은 안 얹어도 돼요. 예, 네, 얹지 마세요. 빵은 안 얹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픽으로 요렇게. 자, 그렇게 하면은 조우가 3레벨, 반짝반짝의 3레벨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반짝반짝 물 3레벨, 조우 3레벨 물로, 그쵸? 이렇게 뜨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피크닉 종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시간은 30분, 14파 30분, 30분 동안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가 물에는 얘네밖에 안 나오니까 얘네밖에 안 뜨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제가 땅으로 했으면은 옆에 요 주변에 땅 포켓몬들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물로 했기 때문에 옆에 주변에 여기 얘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포켓몬 이로치와 일반 포켓몬과의 차이점을 미리 알고서 잘 판별해서 가시면 돼요. 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잡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잡는 요령. 잡는 요령. 자, 잡는 요령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잡는 요령은 위치마다, 그러니까 장소마다 달라요. 장소마다. 장소마다 달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에 있는 것들은, 물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물에 한정된 곳에서 이렇게 물에만 딱 나오는 것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딱 한정된 곳에서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조우가 15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7마리밖에 안 나왔죠. 뒤에도 있는 거예요. 뒤에도 있고 주변에도 땅에도 있죠. 땅에도 이렇게. 네, 땅에도 있고 지금 저기에 있는 윈디까지 조우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가지고 15마리가 뜨는 거예요. 내 주변을, 내 주변으로, 여기 주변으로 15마리가. 근데 많은 곳은 여기죠. 많은 곳은 여기죠. 그래서 많은 곳으로 보면서 찾으시면 되는데, 옛날에 이루치 작업을 못했을 때는, 처음에 못했을 때는, 못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막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막 확인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확인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효율이 안 좋아요. 효율이, 기본적으로 효율이 안 좋아요. 예, 효율이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 바퀴 돌았다고 조우가 확 늘었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쪽에 뒤에 있던 쓸모없는 포켓몬들이 사라진 거예요.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얘네들이 조우가 바뀐 거예요. 얘네들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지금 딱 보니까 다섯, 열, 15마리 다 있네. 지금 여기 우파가 15마리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15마리 중에서 이루치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쵸? 이루치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위치와 이 지형, 다음에 이 환경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요 앞에 딱 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제일 제가 흔히 쓰는 게 뭐냐면 피크닉을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은 조우가 딱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피크닉을 다시 켜요. 없애요. 없애요. 그러면은 조우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다시 생성. 그럼 요거를 나오는 것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던가 내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던가. 예,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 이게 다 조우가 됐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포켓몬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루치가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없다, 이렇게 봤는데 없다, 이루치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피크닉, 그리고 다시 피크닉을 없앱니다. 이렇게 우파가 워낙에 작아서 눈에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고 하는데, 사실 큰 포켓몬들이 있어요. 큰 포켓몬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루치가 딱 떴을 때 확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피크닉을 이용해서 조우를 바꾸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절벽 같은 게 여기 잘 있는데, 자, 절벽. 절벽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자, 절벽을 이용합니다. 절벽. 이게 절벽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포켓몬들이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우파는 작아서 그런데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잘. 그때는 절벽 위에 있으면은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절벽 위에서 요렇게 쳐다보면은, 요렇게 쳐다보면은 이루치 같은 경우에 특히 덩치가 큰 이루치들은 눈에 확 띄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절벽을 이용하면은 눈에 확 띄거든요. 눈에 한눈에 들어와요. 대신에 이루치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조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조우를. 그래서 이걸 없애주는 방법이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날라서 가서 멀리 가서 요거를 멀리 가요.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돌아오면은 여기 오면 조우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귀찮다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피크닉을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피크닉을. 그러면 다 조가 사라지잖아요. 그쵸?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해주고 다시 조가 생기고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절벽이랑 요렇게 언덕을 이용할 때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파가 워낙에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데 좀 큰 것들은 눈에 잘 보이고 좋거든요. 요것도 제일 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루치 작업을 많이 하시면은 아시는 게 뭐냐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눈 밖에 멀어지면 조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요 들어올 때 내 앞에 나타나는 요 포켓몬들이 이로칠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로치가 잘 나오는 경우는 뒤에서 잘 나와요. 뒤에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이것들을 하나씩 멀리 조금씩 가잖아요. 이렇게 멀리 갈수록 저 뒤에 게 멀리 갈수록 저 뒤에 게 맨 뒤에 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맨 뒤에 게 사라지면서 조우가 하나씩 떠요. 사라진 것만큼 하나가 사라졌으면 하나가 뜨고 두 개가 사라졌으면 두 개가 뜨고 이렇게 뒤로 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 뒤로 가면서 보는데 이게 은근히 중간에 뒷부분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서 볼 때보다 뒤에서 조우를 사라져주면서 이것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늘어요. 이렇게 해서 뒤로 가면서 뒤에 거를 사라져주면서 조우가 뜨게 중간중간 저와 중간 사이에 뜨게 이거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그걸 확인하는 거. 그게 은근히 여러분들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그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요렇게 요거를 조우를 사라져주면서 뒤에서 사라져주면서
그 뜨는 거를 보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뒤에 거를, 예, 뒤에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서 조우가 또 뜨겠죠. 이제 앞에서, 눈앞에서 또 뜨죠. 요게 또 뜨면은 이루치가 아닌지, 이루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고, 다시 다 떴다 싶으면은 요렇게 뒤로 가면서, 뒤를 보면서 요렇게 조우를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가장 좋은 이루치 잡는 방법이에요. 예, 제 경험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요거를 뒤로 움직여주면서, 뒤를 보는 거예요. 제 뒤를 봐요, 제 뒤를. 예.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뒤를 보는 겁니다, 뒤를. 요런 식으로 이루치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한 마지막 방법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많이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고, 쉬워지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가는 방법, 여러분들께서, 네, 천천히 많이 하시면 돼요. 하나, 천천히 하시면 늘거든요, 여러분들. 늘면서 조금씩, 예. 제가 이제 영상으로 지금까지 포켓몬, 잡은 것들 중에서, 포켓몬 잡은 것들 중에서, 이로치 잡는 거,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을 쓴 그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올려줄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뭐냐면, 자, 이제 이로치 작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그 스파이스를, 여러분들 스파이스를 두 개를 쓰잖아요. 이루치 작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루치 작업을 하려면은 스파이스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그 스파이스가 사실 모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식사 해가지고 샌드위치 작업을 해가지고 30분을 돌아다녔는데 이루치가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나왔는데 놓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3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이루치를 못 잡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예, 이루치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예, 홈 버튼 눌러가지고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끄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샌드위치 작업 만들기 전에 리포트를 했잖아요. 그게 저장 위치거든요. 딱 저장한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샌드위치 작업을 해서 30분 동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때는 바로 끕니다. 이렇게 종료시켜요. 종료시키면은 이제 그만두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냐면은 딱 그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했던 딱 그 위치에 갑니다. 딱 그 시간대. 예, 딱 여기 그 시간, 요게 요렇게, 예, 요렇게 딱 이게 지금 샌드위치, 아까 작업할 샌드위치를 만들기 딱 전에 그 거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샌드위치 그 스파이스를 안 썼어요. 예,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0분 동안 돌아다녔는데 샌드위치 작업을 했고 이루치 작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때는 여러분들 바로 꺼서 나의 스파이스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다시 피크닉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계속 잡고 싶으면. 그래서 나의 스파이스를, 비전 스파이스를 최대한 절약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또 샌드위치 작업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으로 여러분들, 다음으로 요 대량 발생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뜨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게 잘 안 나와. 안 나와.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홈 버튼 눌러서 설정 가셔가지고 이렇게 본체 가서 날짜와 시간 가서 여기서 누른 다음에 날짜 일만 하나 올리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만 바꾸면 돼요. 18일에서 19일로. 예. 시간은 여러분들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돌려놓으시면 돼요. 요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면은, 자, 오케이 누르면은 이제 보시면 딱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날짜 하루만 바뀌면 이렇게 새로운 걸로 세팅이 돼요. 새로운 걸로 세팅이. 근데 딱 봤는데 대량 발생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러면은 다시 홈 버튼 가서 누른 다음에 설정 가셔서 본체,
다음에 날짜와 시간 눌러서 하루만 올려요. 이렇게 올리고 오케이. 다음에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면 딱 바뀌어요 또.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요 떨구새였다. 아 떨구새가 딱 떴죠. 그러면 여기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원하는 게 빈큐브였어. 어 빈큐브 떴어. 가서 작업하시면 돼요. 어 내가 원하는 게 갸라도스였어. 그러면은 가서 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가서 설정 가가지고 여기서 본체 날짜와 시간 하루만 딱 올려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또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유튜브에 나온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물론 이게 나오는 것들이 다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희귀 포켓몬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희귀 포켓몬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하는 방법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만 하셔도 웬만한 포켓몬은 이로치로 다 잡을 수 있으세요. 웬만한 포켓몬 요런 식으로 그거를 계속 바꿔주시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로치 작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이제 이걸 오늘 찍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잡은 포켓몬 이로치를 다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잡은 포켓몬의 이로치의 한 3분의 1? 4분의 1은 민호한테 갔거든요. 민호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사실 그거 말고도 제가 잡은 게 더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잡은 포켓몬 이로치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아마 굉장한 숫자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예 굉장한 숫자도 말고 저는 사실 포켓몬 이로치 잡을 때 한 마리씩 안 잡아요. 예 한 마리씩 안 잡고 보통 이제 4마리 저는 4마리씩 잡거든요. 왜냐면은 타입이 두 개니까 제가 두 타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민호 두 타입을 줘야 되고 그래서 보통 4마리를 잡습니다. 4마리 보통 4마리를 잡아요. 보통 4마리씩 뭐 물론 아닐 때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로치 제가 갖고 있는 이로치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로치가 제가 갖고 있는 이로치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고맙습니다.